자, 카제 서버 한 1500레벨에 한번 모여보죠, 여러분들. 어, 이거 우리 뭐 안 모이더라도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길드분들도 모시고 가보자. 디가자. 선마 먹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이면 됩니다. 에버그레이스 광폭화에 회복된다고요? 회복은 되는데 그거 모르잖아 아직. 그 아까 뭐 버그로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카제로스 에버그레이스 사냥 30분 출발합니다. 우리 30분 출발할 거고 오늘 아니면 못 잡아. 아마도 오늘 아니면 못 잡고 다음 주에는 이거 아마 핫픽스로 패치될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가자 가자. 혼질 추 어딨냐? 어, 딜 졸라 잘 들어가는데? 근데 개 아픈데요? 9초, 8초, 7초, 5, 4, 3, 2, 1. 도발 들어갔고요. 아, 버프 걸렸어. 아니! 아니, 뭐니, 이거? 딜컷은 제가 봤을 때는 딜컷에 따라서 광폭과 버프가 끊기는 건 아니고 도발 타이밍과 연관 있는 게 100%인데. 혼재추가 어떤 패턴을 시전하고 있을 때 광폭화 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그때 버프가 걸려야 되는데 그 특정 패턴 때문에 광폭화 버프가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발이랑 브레스가 딱 아들게 따라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죠? 어, 다 뇌피셜이지만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이번 트라이를 막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막투로 하고. 너무 묶여 계시는 것도 이제 힘드니까. 는 아님 키키의 다시 보기 영상 기준입니다. 그죠 그죠. 다시 보기 영상 기준인데. 일단 혼재추는 그거 어디서 드리블하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 추호가 광폭화가 안 걸려 있는 상태인 거 아니야? 어디서 드리블하고 계세요? 이분 여기서 계속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가자 가자 일단 내려가자. 아, 나 사인을 안 들어서 위에까지 가가지고. 에이. 진짜 워황이다. 30초 과연 광폭인이 아니냐. 자, 4트째입니다 이번이 4트째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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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 걸렸어. 각이다. 졸라 패세요 여러분들. 0초야! 0초 도발이야! 0초 도발! 조건 0초 도발인 것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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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이거 위에 계신 워로드님한테 좀 긴 말 좀 드릴게요. 그 피 다 달면 내려와서 때리라고. 보상 먹어야 되니까. 이거 뭐 악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저들 너무 재밌게 즐기잖아요. 그러면은 유저들이 만든 이벤트. 뭐 MMORPG 장르의 그런 거지. 쫀득님이 쏘신 뭔가 좀 그 대추호 시대. 진짜. 오늘 들어와서 이거 할지 나 처음 나 몰랐다 나. 어 이거 없었습니다. 저 로스타크 3연차인데 오픈베타 때도 도전했고 1시즌 때도 기터를 여기서 한 50개까지 쓰면서 모여가지고 했었어요 그때. 한 줄 남았어. 워로드님 와야 돼요. 한 줄이 남았어요. 워로드님 오셔야 돼요. 0줄이에요. 0줄이에요. 워로드님 오셔야 돼요. 오케이 오셨다. 딜. 도레미쳤냐 딜.
개빡들! 가야돼,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어떨까? 선마, 제발. 제발, 선마. 겁나 설렌다, 씨. 이거를 3년 만에 잡네. 와. 내일 핫픽스 돼가지고 선마 다 사라져 있으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웃긴 거고요. 진짜 뭐, 그거 나름대로 재밌어요, 뭐. 뭐가 어찌됐든 재밌습니다. 배수가 돼도 재밌고,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로도 그냥 RPG는, MMORPG는 재밌는 거죠. 과연. 큰거 온다. 뭐야 이거, 선마 없어. 눈 쓰고 알아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손마 드신 분 팔라댕댕이 먹었어 하는 게 낫지 리얼이 크크. 졸라 많이 먹었어. 뭐야 개쩐다. 근데 여태까지 킬 우리 3채 컷했습니다 주님. 근데 손마 못 먹었습니다. 에버동지 추억 컷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스트리머 쫀득님께서 에버그레이스를 잡는 걸 보고요. 저도 겁나 달려와가지고 에버그레이스 둥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4트 5트째 컷을 했는데 아파왔는데 지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아, 선마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잡았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쫀득님께서 약간 좀 두고 왔다. 둥지에 모든 걸 두고 왔다 해가지고 지금 모아 많은 주민분들께서 에버 둥지 도전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달리세요. 지금 이런 이제 이벤트, 이런 재밌는 이벤트 열리는 것 자체가 최고잖아요. MMORPG의 꽃입니다, 이게. 예, 지금. 다시 가보죠. 공지 떴다. 임시로 재결. 잠깐만! 지금 가보면 없는 거 아니야? 에게? 아니 잠깐. 없어. 이게 뭔 난리야 갑자기 이제 주말에. 진짜 개꿀잼이었다 그래도. 자 에버그레스의 둥지 필드보스 버그 조치 예정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현재 확인된 에버그레스의 둥지 필드보스 버그와 관련된 조치 예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에버그레스의 둥지는 스토리상 의도적으로 필드보스를 처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잠수인입니다만 금일 특정 상황에서 해당 복스의 그 광폭화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버그로 보스가 처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오류 재발생을 막기 위해 에버그레스의 둥지 내 필드 보스를 임시 제거 조치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오류 현상을 수정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버그레스의 둥지 선을 마음은 버그가 수정되면 이후로도 꽤 오랜 기간 획득할 수 없도록 설정될 것이기에 섬의 마음은 회수될 거라고 합니다. 처치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보스에 대한 도전은 MMORPG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멋진 이벤트였음에도 저희 버그로 인해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해당 필드보스를 처치를 위해 사용하신 소비 아이템을 모두 복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템까지 다 복구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와... 아 근데 진짜 개재밌었다 진짜로. 진짜 개재밌었고 이거 뭐지 회수를 하든 뭘 하든 최고의 이벤트였습니다. 쿠커세이튼 전에 얼굴이라도 비춰주라. 정말 재밌었습니다. 진짜 로가 갓겜이라니까. 이 상황을 유저들이 이렇게 이제 달라 득달이같이 달라들었던 이 상황조차 멋진 이벤트였다고 이렇게 이제 그 고지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쿠쿠사이튼 전에 정말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개재밌다니까.